아, 오늘 경기 전에 시구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아, 두산을 대표하는 또 응원 단장과 치어리더입니다. 바로 한재권 응원 단장 그리고 서현숙 치어리더가 시구 행사를 담당해 주겠습니다. 두산 팬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두 분인데요. 네. 한가위를 맞아서 또 뜻깊은 네. 식구 아니에요? 가족, 맞아요. 가족끼리 네. 식구 시타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재권 응원단장은 2014년부터 두산의 응원단장을 맡았고요. 서현숙 치어리더는 2016년부터 두산을 응원했습니다. 아, 두 분 다 오래됐네요. 그렇습니다.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서현숙입니다. 네, 명절인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응원단과 선수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아, 마지막까지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두산 베어스 응원단장 한재권입니다. 아, 이렇게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두산 베어스 관계자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까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네, 한재권 응원단장과 서현석 치어리더의 인사말을 잠깐 들어봤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두산의 응원을 맡아준 두 분인데요. 서현석 치어리더가 시고 그리고 시타는 한재권 응원단장이 해줍니다. 볼까요? 아이고. 오늘 경기 시구는 배우 금채로 입게 해주시겠습니다. 네. 오늘 다치지 마시고 꼭 건강하시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KT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네, 금선옥 배우님이 이 올해 6월에 있었던 김연경 선수 배구에도 또 관람을 하러 오셨었고 네. 최근에 이제 KBS에서 방영을 하는 이제 다리미 패밀리 네. 이 다림 역할로 네,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네, 고향이 대구시네요. 네, 네 92년생이시고요. 배구장에도 오셨던 걸 보면 이 운동 자체에 관심이 또 상당히 많으신 것 그렇죠. 같은데. 키도 크세요. 예. 1m 뭐 70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필이. 시구를 한번 보죠. 아, 잘 되시는데요. 네.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조대현 선수 이제 프레이밍 곁들여지면서 네, 멋진 시구가 있었습니다. 잘 던지셨어요. 일단은 네, 폼이 확실히 네, 선수에게 좀 많이 배운 네, 느낌이 좀 나네요.